철벽력. 맛있다. 맛있어? 많이 먹어. 근데 왜 좀 안 배부르지? 원래 보통 양 줄이셨다면서요? 아니 보통 이렇게 먹으면 막 배 터지는데 오늘 이상하네. 또 다시 몸무게 재보자. 먹고 나서 얼마나 늘었는지. 아 하지 마. 나 이번에가 진짜 최고 몸무게까지 찐 거야. 몇이었어? 근데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몸무게 하나 있는 게, 나 군대 들어갈 때 앞에 막 취재 지나고 다 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갔어. 그 이유가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 아니 조용히 들어가고 싶다 뭐 이렇게 다들 알고 있지만 사실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공개하기가 싫었어. 몇 킬로였는데? 116킬로였어. 116킬로였어. 그러면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비슷하네. 114킬로. 오히려 더 쪘을게요. 와. 근데 방송 그렇게 한 거야 그 무게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갔다 군대에서 막 나왔을 때는 100킬로 초반이었어. 근데 나도 모르게 하면서 계속 먹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편했던 거지. 그래 이게 논 거지. 그냥 나 그래서 집에 옷 사이즈 있지. 바지 사이즈가 허리 사이즈가 40, 42까지 있어. 야 누가 같다. 32부터 42. 대박이지. 32 입었었어? 제일 적었을 때. 79kg 때? 응. 그리고 또 그게 있더라고. 다이어트 중인 몸무게. 찌고 있는 80kg랑 빼고 있는 80kg는 사이즈가 아예 다르더라고. 에? 신기하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빼고 있는 90kg 때는 허리가 32가 맞아. 찌고 있는 90kg는 36을 입어야 맞아. 그래서 살이 빠졌다가 찌면 지방이 두 배로 는다잖아. 아, 그래서 그런 거. 다 먹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 집에서 안 움직이니까 조금 재밌게 움직일 수 있는 곳을 데려가. 아 싫어. 줌바 싫어. 아 또 줌바 가르쳐주려고? 진짜? 아니야 이거 말고 재밌는 데 데리고 갈게. 나도 안 가봤어. 진짜로? 얘기만 들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 너 진짜 좋아할 거야. 뭔데? 줌바 아니지? 아니야. 폴댄스 안 아니야. 돼. 운동 너, 안 돼. 운동 안 돼. 너에 맞게 진짜로? 준비했어. 하지만 운동이 돼. 응? 본의 아니게. 뭐지? 등산? 등산 운동이잖아. 그러면 누나 옷 입고 올 테니까 오케이. 잠깐만 쉬고 있어. 오케이. 정말 결혼하면 저렇게 살겠지? 저렇게요 진짜? 아, 본인이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말 드시세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아~ 저런 거 보면 너무 좋지 않나. 좋아 보여. 이뻐 보이고. 가자. 또 준비 끝났어요? 얍. 고. 아 잠깐만 누나 양치 한 번만. 양치? 청결하게. 아니 뭐 키스할 사람도 없는데 양치. 이거 봐라. 신기하지? 뭔데 그게? 이거 자동 세차하는 것처럼 전면을 다 이빨을 한 번 닦아줘. 우와, 그거 괜찮다. 그치? 나 양치하는 거 되게 귀찮았는데. 이거 짱이지. 시원해. Let's go. 끝. 얍. 가용. 가자. 난 되게 사내 대장부 같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되게 여성스러워. 되게 여성스럽고 되게 깔끔하고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결혼 상대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오, 왜요? 되게 잘 어울려요. 여기 다 인정하시겠습니다만. 인정했어요. 근데 저도 그 신동 씨랑은 정말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냥 이어질 리 없으니까? 그래서 더 그런 거 같아. 근데 모든 건 방심해서 오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고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 그러다가 엮이는 거거든. 맞아요. 뭐 그럴 수도 방침. 있겠지만 네. 사실 근데 신동 씨 같은 저런 성격의 성향의 그런 코드면은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신동 씨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주 축복하시는 건가요? 이 커플은 그냥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너무 이뻐서.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저는 신동 씨하고 최효진 씨 보면서 네. 저런 남사친, 여사친 혹은 친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비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우울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나왔던 거. 예. 자. 고!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차는 이렇게 좋은데. 차? 집은 그렇게 막. 집도 좋지 않아? 아, 좋긴 해요. 근데. 근데 그거 같아. 차에 비해서. 맞아. 맞지? 자, 갑시다. 핫. 멀지 않죠? 여기서도 내가 봤을 때는 한 몇백 칼로리 빠지지 않을까. 몇백 칼로리? 몇백 칼로리? 빠질 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건데? 아니, 일단 움직이는 건 다 싫구나. 골프는 좋아요. 어. 운동을 해서만 땀이 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뭐지? 뭘 하려고 그러지? 여기? 아, 여기네. 이거 그때 그 운동했던 거, 그 동네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엄청 궁금하지 왜 자꾸. 뭐야? 뭐예요? 뭐라고 해요? 신동 씨 되게 불안해하는데 지금. 누나도 안 해봤다 그랬나? 볼링? 이런 거 아니야? 또 내가 은근 운동을 안 좋아하는데 그 스포츠는 또 좋아해. 네가 안 좋아하진 않아. 운동도 잘하고 좋아하는데 그냥 움직이기 싫은 거야. 맞아. 너 골프 치는 것도 얼마나 재밌게 잘 치냐. 그래. 가기까지가 힘든 거야, 진짜. 그냥 움직이는 게 싫은 거야.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카페? 네. 이게 뭔가 좀 액티브해 보이는데? 네, 빅다이브가 좀 더 활동적인 게. 이거 무서운 거다, 무서운 거. 그래? 피해로 막 튀어나오는 거. 무서운 거야? 아, 어. 뭘로 할래요? 뭘까? 다 하자. 이것도 하고 이것도 그래, 하자. 다 하자. 다 해야 돼요? 네. 다 하자. 돈 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돈이면 다 돼. 가자. 아니, 뭘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의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되게 좋네. 하지만 항상... 싸울 상대도. 저 사람들 저렇게 하네. 이게 뭐야? 오, 뭐야, 노랜데? 노래하나? 춤? 노래하나? 춤? 안녕하세요. 이제 기계는 공용이라서 위생상 이제. 아, 이거 할까? 먼저 하실 거예요. 아, 누나 얼굴 진짜 작다. 누나 연예인 같아요. 그치, 그 얘기 많이 들어. 오, 더 조그매 그거 끼니까. 그래? 어. 나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재밌겠다. 뭘 아무것도 안 해도 소리 질러.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빠가 안 보여요. 저기 오빠 아니에요. 한참 동생이에요. 다 오빠야, 잘생기면. 나 이거, 우와! 나, 어머, 뭐야? 누구야? 동이? 토실토실한데? 걸렸네. 파란색을 잡아주시고요. 파란색이 빨간데? 오른쪽에는 주황색을 잡아주실 거고요. 왼손에 파란색을 잡아주실 거예요. 너무 이상한 느낌. 이제 공이 세 가지 색깔이 와요. 누르는 버튼은 없어요. 신세계야, 신세계. 야, 이거 뭐야? 뭔데? 노래는 어디 나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빨간색 막어. 파란색, 빨간색. 이거 뭐야? 저걸 같이 볼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보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아, 누나 어떻게 저거? 아, 뭐 지켜주고 싶다. 하는 거 보는 게 더 재밌겠다. 저게 더 재밌어. 박자를 좀 맞춰봐요. 야, 이거 대박이다. 끝났다. 야, 이거 끝나고 나니까 되게 콘서트 한 12곡 추고 진짜로? 내려와서 한 것 같지. 아, 대박이네. 야, 나 어땠어?
어땠어? 취했어. 아, 몰랐구나. 우리는 몰랐구나. 많이 취했어요. 아, 썸 단계에서 저러면 바로 헤어지지 않을까? 아 미안해요. 언니! 그럴 수 있죠, 그럼. 누나 되게 웃겨.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신 거야? 막 뭐가 날라오니까 진짜로? 누나 잘 놀래잖아. 아 진짜로? 아니 누나 뭐 그 정도 아니잖아 이거는. 야 너 해봐, 침 3개야. 난 기록에다가 너 얼마나 멋있게 하나 보자. 우와 신기하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나 진짜 잘하지 이런 거. 진짜? 나 난리 나지 이런 거. 와, 역시. 오, 같아. 아, 파란색이다. 우와, 그래, 야, 다 저렇게 되는구나. 저거 해봐요, 진짜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오! 야, 스트레스 많이 풀겠다. 재밌더라고.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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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멋있다. 멋있다고 이게 지금? 춤추는 것 같아.